제 주변에서 다 아는 건데 초코우유 진짜 좋아해요. 초코우유 없는 삶을 상상하겠어요. 일하다가 막 당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초코우유를 딱 한 잔 마시면은 기운이 막 나는 느낌? 당이 충전되는 느낌? 그릭 요거트 제일 좋아해요. 요즘 아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다이어트에도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다이어트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또 설탕이 안 들어가는 제품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야외 촬영할 때 그리고 야외 촬영할 때 말고도 사실 생각나는 순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막 흰우유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되게 많이 먹으니까 언제 딱 생각난다 이런 건 없는데 초코우유는 힘들 때, 체력이 딸릴 때 이럴 때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땡유 천사 챌린지를 응원합니다. U제품으로 나누는 사랑, 땡유 캠페인 홍보대사 연우입니다. 여러분은 땡유 캠페인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땡유 캠페인은 국산 유제품을 통해 얻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감사함과 착한 유제품 소비 장려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유업체와 같이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캠페인입니다. 땡유 캠페인은 땡유 천사 챌린지와 땡유 UCC 영상 공모전 그리고 땡유 산타클로스 이렇게 세 가지 참여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땡유 나눔 사업으로 1,004원이 자동 적립되어 연말에 유업체에서 대한적십자사로 기부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땡유 캠페인 나눔 사업을 알아볼까요? 땡유 천사 장학금은 재능이 있어도 꿈을 위한 도전을 하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땡유 천사 빨간 상자는 건강을 챙기기 힘든 독거노인, 조손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취약계층, 코로나19와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담아 유제품을 전달합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유제품 소비를 통해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눔에 동참해보세요. 저 연우도 마음 따뜻해지는 땡유 캠페인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땡유! 안녕하세요. 유제품으로 나누는 사랑, 땡유 캠페인 홍보대사 연우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마음이 더 따뜻하고 풍성해지네요. 여러분은 땡유 캠페인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땡유 캠페인은 국산 유제품을 통해 얻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감사함과 착한 유제품 소비 장려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유업체와 같이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캠페인입니다. 또한 국산 유제품 소비 촉진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하고 공유 가치를 창출하며 더 나아가 범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캠페인입니다. 땡유 캠페인은 땡유 천사 챌린지와 땡유 UCC 영상 공모전 그리고 땡유 산타클로스 이렇게 세 가지 참여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땡유 나눔 사업으로 1,004원이 자동 적립되어 연말에 유업체에서 대한적십자사로 기부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땡유 캠페인 나눔 사업을 알아볼까요? 땡유 천사 장학금은 재능이 있어도 꿈을 위한 도전을 하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땡유 천사 빨간 상자는 건강을 챙기기 힘든 독거노인, 조손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취약계층, 코로나19와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담아 유제품을 전달합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유제품 소비를 통해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눔에 동참해보세요. 저 연우도 마음 따뜻해지는 땡유 캠페인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밝은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자 그럼 다같이 땡유! 건강을 위해 다같이 우유 한잔 어떨까요? 저는 제 주변에서 다 아는 건데 저 초코우유 진짜 좋아해요. 초코우유 없는 삶을 상상하기 싫어요.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좋아했는데 이게 확실히 일하다가 막 당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초코우유를 딱 한 잔 마시면은 기운이 막 나는 느낌? 당이 충전되는 느낌? 그릭 요거트 제일 좋아해요. 요즘 아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먹고 왔어요. 거짓말이고요. 어제 먹었어요. 장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다이어트에도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다이어트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또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야외 촬영할 때. 그리고 야외 촬영할 때 말고도 사실 생각나는 순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흰우유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되게 많이 먹으니까 뭐 언제 딱 생각난다 이런 건 없는데 초코우유는 막 힘들 때, 체력이 딸릴 때 이럴 때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